안녕하십니까, MD패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MCAT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MCAT을 공부하시면서 미국 의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학생들의 발목을 잡는 의외의 과목이 CALS입니다. 그래서 Critical Analysis and Response인데 그 문제들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어려워서 특히 사이언스 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혼자 공부하면 될것 같고 사이언스니까 공부를 혼자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칼스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너무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게 해야지 칼스를 잘볼수 있는지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칼스를 준비할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자, third party exam preparation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다른 3자 이런 파티에서 만든 것들은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런 칼스 문제들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낸 거라서 굉장히 실제 칼스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지고 이거는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논리라던가 이런 구조가 진짜 시험에 나오는 구조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맡은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칼스 이그잼을 다 풀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와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괜히 그런 문제, 뭐 예를 들어 다른 문제집을 풀지 마시고 AAMC에서 나오는 확실하게 진짜 검증된 매테리얼만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걸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저 역시도 칼스를 봐서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았는데 그 성적을 받게 된 가장 큰 그거는 공부를 오래 해서가 아니라 그 공부하는 교재 자체가 AAMC에서 나오는 정식 어피셜 교재여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공부해서 아마도 이런 형식의 논리 구조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실제 시험을 봤더니 실제 시험도 이 문제집에서 물어봤던 논리 구조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똑같은 그런 형식의 논리를 물어보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되게 많은 점수,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그렇게 그럼 그 교재 말고 나는 이제 1학년이나 2학년인데 어떻게 3, 4학년 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신 분들을 위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이언스 학생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나 이런 걸할때 디베이트를 들을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디베이트 같은 경우는 소시올로지나든가 뭐 폴리티컬 사이언스라든가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이런 듣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나 들은 하는 활동이라 생각해가지고 디베이트를 하지 않는데 제가 사실 디베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칼스에서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디베이트에 사용하는 논리가 너무 비슷한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이트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그런 어떤 이렇게 논리 같은 경우를 어택하는 방법, 나의 그 디펜드, 내가 갖고 있는 그거를 디펜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은 진짜 칼스와 너무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은 걸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 같은 경우는 칼스에 대한 이그잼 그 프레퍼레이션을 공부할 때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그 패스지의 숫자가 한 5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개밖에 정도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공부할 때는 그한개한 개의 패스지를 푸는 거를 굉장하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가지고 제일 먼저 추천해 드리는 거는 AMC에서 그 돈을 내고 이그잼을 봐가지고 내가 점수가 몇점 정도 나오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125점 정도가 나오는지 처음에 만들 때왜 120점 정도밖에 안 나오는지 혹은 내가 128점 9점이 나오고 있는지는 시험을 봐야지만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자기 상태의 실력을 점검하기가 정말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9개를 붙여서 현재 내 점수를 파악하신 후에 그 9개의 패세지를 정말 씹어먹듯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왜 정답이고 왜 정답이 아니었고 이 사람은 어떤 논리를 펼치고 있고 이거를 그냥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칼스 문제들이 원래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어렴풋한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 배워내는 그런 논리 규칙이나 이런 게 다른 칼스 이그잼이나 그런 이그잼 매테리얼에 영향이 준비가 되는지를 분석하신 후에 분석이 된다 싶었으면 그때부터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진짜 내가 발견하고 있는 이 논리적 규칙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잡아가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패스 점수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거나 많이 풀어보고 맞춰보고 풀어보고 맞춰보고 한다고 해서 패스 문제를 잘 풀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 연구하고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패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칼슘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그 고민이 많으시면 사실 저한테 직접 수강을 들으신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듣다 보면은, 아,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가요? 라고 하는 걸 배우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칼슘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인강을 촬영을 해서, 그러니까 그 인강을 통해서 보시는 것도 물론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저한테 직접 수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이제 읽기적인 어떤 습관들이 많은데, 그런 습관 같은 경우는 약간 근본적으로 수정해서 이렇게 좀 그렇게 했었을 때큰 점수가 오른 학생들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려면, 그러니까 직접 수강 같은 경우를 좀 추천해 드리는 거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코멘트 날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험 준비를 준비하신 분들 꼭 칼스 시험 잘 보시기를 빌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Thank you.